안녕하세요. 오늘은 콤부차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는 스코비, 홍차, 콤부차나 원액, 설탕, 물, 소독한 유리병, 천, 고무밴드가 있겠습니다. 일단 물 1000ml 정도를 냄비에 넣고 끓입니다. 끓인 물에 홍차 티백을 넣고 차를 우려줍니다. 20분 정도 식힌 후 우려낸 차를 유리병에 부어줍니다. 설탕 100g을 넣습니다. 양이 많아 보이지만 설탕은 스코비를 배양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차가 너무 쫄아서 양이 작아져 물 200ml를 더 넣었습니다. 드디어 스코비를 오픈합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어요. 혹시 주변에 콤부차를 만든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로부터 스코비를 배양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콤부차 100ml를 부어줍니다. 저는 일부러 오리지널 맛을 선택했어요. 이미 만드신 1차 콤부차에 원액이 있으시면 대신 그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코비 퐁당. 이젠 유리병 위에 천을 올리고 입구를 고무줄과 끈으로 잘 묶어줍니다. 통풍이 잘 되고 그늘진 곳에서 2, 3주 정도 발효를 시켜줍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생각보다 빨리 스코비가 만들어졌어요. 2차 발효 추가 재료입니다. 저는 진저레몬 맛을 좋아해서 진저레몬 콤부차를 만들어 보려고요. 레몬즙을 냅니다. 생강은 작은 강판에 갈아줍니다. 이제 슬슬 풀어보겠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유리병 모양 그대로 나왔어요. 좀 귀엽고 기특한데요. 처음에 구입해서 넣었던 스코비는 지금 2층 아래 깔려 있고요. 붙어 있진 않고 떨어져 있어요. 이제 스코비가 두 개가 되었습니다. 준비한 유리병에 3분의 2 정도 따라줍니다. 깔때기를 이용하면 편해요.
아까 준비한 신선한 레몬즙을 부어줍니다. 생강은 원하시는 만큼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발효에 도움을 줄 설탕을 조금 더 넣어줍니다. 이제 뚜껑을 닫고 조금 흔들어 줍니다. 흔들고 나면 이제 끝인데요. 2-3일 상온에서 탄산이 생기면 냉장 보관을 해서 시원하게 드시면 됩니다. 저는 두 가지 맛을 만들어 봤어요. 왼쪽은 레몬진저, 오른쪽은 블루베리인데요. 블루베리는 시럽을 사용했어요. 근데 생과일을 갈아서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름에 갈증날 때도 좋고 소화도 도와줘서 전 콤부차를 하루에 한 잔 정도는 마시고 있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